이렇게 세대별로 차등을 주면 세대 갈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중장년층은 이대로 되면 우리만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50대 후반 조종현 씨는 최근 실직을 했다 겨우 계약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보험료도 적잖은 부담이 됐습니다. 8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인 부분이니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다 해제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되니까 더 내라. 그거는 모순된 부분이 아닐까. 중장년층이 보험료는 덜 내고 혜택은 더 받았다는 정부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매해요. 저는 마지막 부모님 모시는 세대라 생각하는 밑으로 자녀도 챙겨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도 또 부양해야 되고. 당장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50대에 대해서 보험료 네가 다 내는 걸 해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집중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동의 안 하면 고용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자동조정장치도 논란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돈을 조정해왔습니다. 이 장치로 가입자 수와 기대 수명까지 계산에 넣겠다는 건데 저출생과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점점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날 거라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노후소득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 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상 자동 감면 장치가 맞고요. 청년층을 배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지만 정작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정부안에 부정적입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액은 사실상 낮추는 방안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